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여기는 평창동 가나 갤러리인데요. 지금 최성필 작가님의 개인전이 오늘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했습니다. 네. 저랑은 옛날에 제가 영훈 레지던시에 있을 때 같은 레지던시에 있으면서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도 했고, 네, 많은 도움을 받은 작가 선생님입니다. 파리에서 한 작업으로 이번에 이렇게 개인전을 열었는데, 작품도 너무너무 좋고, 약간 좀 새로운 시도를 한 작업들도 예, 눈에 띄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막 200호, 300호의 예, 대작만 위주로 하셨는데, 이번엔 그래도 좀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작품들도 팬분들을 위해서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초기에 영훈미술관에 있었을 때 작품 방영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도 했고, 뭐그 당시에 이제 거기 계셨던 뭐 강영구 선생님이나 얼마 전에 작고하신 방혜자 선생님이나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과 가르침을 주셨는데, 거기 다 가족 같은 이제 뭔가 작가 선생님들인데 이렇게 항상 멋있는 전시들을 보여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최성필 작가님 작품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흙으로 한 그런 추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와서 보시면은 이 질감하고 크기에 압도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뭐 최근에 들어서 한국에서 접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원래부터도 네, 전 세계적으로 워낙에 유명하셨던 작가님이기 때문에 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지역의 흙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또 어느 지역의 흙을 가지고 작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과의 콜라보를 토양으로 네, 하는 아주 독특하고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2층에 있는 안쪽 갤러리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파란색의 작품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고요. 작품들이 정말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제 복도를 지나서,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안쪽인 거고요. 근데 이쪽에 양력과 소개가 있는데, 이 작품은 재미있게도 저기 하트가 그려져 있어요. 하트가 그려져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페북 같은 데 사진 올렸을 때는 이 작품에 하트가 있는 거못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아서 못 봤나 했는데 물어보니까 그때는 안 그렸고 나중에 저 하트를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뭐 석채로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일부러 약간 저런 스티커 같은 느낌이 나도록 네, 그림을 하트를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양력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나오셔서 네, 파리에서 박사 과정까지 수료를 하셨고. 이쪽에는 조금 비교적 이렇게 실험적인 작품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작품이라든가, 이런 작품도 뭐랄까, 이런, 이게 뭐 나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막대기나 뭐 석탄,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공간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한 작업인데, 요거는 실제로 보니까 작품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게 아주 작은 흙 알갱이를 가지고 한그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봤었을 때그 크기와 그런 데서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은분을 가지고 은분과 금분을 가지고 한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은은하게 빛나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봤을 때 그 질감에 압도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직각의 이미지를 네, 실험을 이렇게 재미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완전 연두색 작품은 제가 또 처음 보는 것 같고, 사실 저도 사고 싶은데, 아 이거 뭐야, 이미 작품은 예전에 다 판매가 됐다고 저도 알고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달 항아리 작품들도 있습니다. 달 항아리를, 사실 뭐 달 항아리 자체로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 그분들 작업을 보고 나중에 한 게 아니라 달 항아리 작업을 되게 초반부터 예전부터 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리즈인데 뭐 이번 작품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작품들도 네, 많은 분들이 소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사이즈 작품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역순으로 보고 있는데요. 계단을 내려가서 1층을 내려가면은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그 대표작 같은 느낌의 작품들이 1층에는 있습니다. 공간별로 스타일과 색을 나눠서 전시를 하신 것 같아요. 가장 초반에 했었던 작업들이 약간 이런 작업들과 좀 비슷한 이미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랑 그때랑 감성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한국에서 그렸는지 파리에서 그렸는지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성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어쩔 때는 굉장히 강하다 싶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되게 부드러운 감성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지금은 뭐랄까 좀 부드러운 감성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소품, 그러니까 저도 큰 작품을 제가 하는 건 좋아하지만 저도 이제 집에 자리가 없으니까 큰 작품은 못 사잖아요. 이런 작품은 제가 살 수가 없겠죠. 이미 누가 네, 100% 사셨을 겁니다. 아 작품들이 너무너무 좋고요. 추상을 굳이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림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 최성필 작가님의 작품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멋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림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사실 좀 뭐 말이 필요 없는 네,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시지 않고 프랑스에 주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작품을 보는 게 또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 직접 와서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실제로 보는 거랑 이제 영상이나 뭐 사진으로 보는 거로는 이제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꼭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